이제 실제 부등식 파트죠. 근데 연립 1차 부등식 파트는 자 집중. 연립 1차 부등식 파트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의 문제를 실제 현재 중학교 2학년 갖다 줘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알겠니?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수학의 대부분의 1학기 때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중학교 때 나왔는 거에서 이만큼 들어와서 여기에 업그레이드 조금 더 얹혀가지고 수업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거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해도 돼요. 맞죠?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중학교 잘 돼 있다 하면 조금 더 공부하면 끝나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연립 부등식이야. 부등식을 두 개 이상을 뭐 한다? 정리하는 거죠, 한 번에. 맞지? 자, 연립 부등식에는 공통인 해자, 맞지? 연립이란 말이 공통을 쓴다는 거잖아. 첫 번째 부등식 구하고, 두 번째 부등식 구하고, 수직선 나타내가 색칠해봤더니, 공통이 요 부분 생겼더라.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연립 부등식입니다. 쓸데없는 거는 빨리 지나갑시다. 자, 연립 부등식에 풀이 돼 있죠? 자, 1차 부등식 풀고, 수직선 나타내고, 공통 부분에 답만 구해라. 됐죠? A, B, C꼴. 이거 중2 때 다 배웠던 겁니다. 맞죠? 이거, 얘 한 번 정리해서 풀면 된다. 자, 혹시나 해서 AB랑 AC랑 이렇게 풀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건 안 돼요.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건 있었어요. 맞죠? 특수한 경우에 연립방정식에서는 이런 건 있었죠. A랑 B랑 B랑 C랑 해도 되고 A랑 C랑 B랑 C랑 해도 되고 A랑 B랑 A랑 C랑 해도 되고 아무 때나 막 써도 되는데 부등식은 무조건 중간에 있는 거 써야 돼요. 얘랑 얘. 딱 요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헷갈리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해가 특수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봐봐. 봅시다. 그냥 말만. 어차피 특수하다는 말은 알아야 되니까. 자, 일반적인 해는요. 부등식에. 자,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는요. 범위로 나오죠.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맞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하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X가 1보다 작다 라고 해버리면 1보다 작은 수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범위로 나타내는 것 뿐이야. 맞지? 그래서 부등식에서 일반적인 해는 무수히 많아요. 해 개수가. 그러면 부등식에서 특수한 해는 특수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머지겠죠. 해가 셀 수 있는 한 개이거나 자, 무수히 많다가 두 개 이상입니다. 특수해 또는 해가 없거나. 맞죠? 자, 그러면 해가 없을 조건은요. 애초에 뭐가 되면 돼요? 두 그래프의 교점 자체가 없으면 돼요. 공통 부분이 없으면 되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맞죠? 또는 하나가 색칠되어 있고 하나가 색칠 안 되어 있을 때부터도 해는 없고 둘 다 색칠이 안 되어 있어도 공통인 해는 없죠. 맞지? 그러면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해가 한 개인 경우는 둘 다 색칠하고 오른쪽 왼쪽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일단 너무 이제 옛날 거 다시 끌고 냈기 때문에 조금 귀찮겠지만 이게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빨리 끝내버리고 한번 봅시다. 단순 계산. 자, 문제 볼게요. 다음에 연립방식 풀을 해. 연립부등식. 그럼 기억부터 정리합니다. 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단순 계산은 빨리 넘어가도 되죠. 맞니, 영환아? 목 부러져, 그러다가. 어? 자, 2x가 뭐보다? 8보다 큽니까? 그러면 x가 4보다 크다, 맞니? 맞죠? 니은. 자, 요거 바로 이항합니다, 내가 지금. 맞죠? 바로 한다 했다, 빠르게. 넘어가 마이너스 3x 되죠? 얘는 마이너스 3 되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수직선 꼭 그려야 됩니까? 라고 애들이 묻는데 그리세요. 수직선 없이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계속 그려서 푸세요. 왜? 문제에서 시험 문제 쭉 장담하건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요. 내 손 다 잘라가면 돼요. 아무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맞죠? 네, 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수직선 그려놓고 하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4보다 작다. 자, 하나 요령.
우리 수직선 그릴 때요 애들이 헷갈리는 애 있어. 특히나 보시면 애들 남자애들 대충 그릴 때 있죠. 1보다 뭐하다? 크다. 4보다 작다. 맞죠? 이렇게 그리죠. 맞죠? 자 이제는요 뭐 어떻게 되든 반대야. 아 4보다 크답니까? 미안합니다. 자 뭐나 뭐나 싶지.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봐봐. 일단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려. 이건 다 알잖아. 자 봐봐. 아이씨 쪽팔려. 자 일단 1, 4 나오면 방향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춤 같은 거. 자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가 그릴 때 이게 하나씩만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되면 어떠한 식의 해가요 나올 때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식 볼 때 x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보다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항상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덩어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봐봐. 이거는 내가 지금 문제 요령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자 항상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부등식에 그릴 때요 높이를 다르게 그리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내가 지금 봐봐. 첫 번째 x가 첫 번째 x가 4보다 크다,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죠. 맞지? 맞니? 높이 다르게 해놨죠. 이거 지금은 별거 없어요. 지금은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2차 부등식 들어가버리면 부등식이 하나는 막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는 일로 날아가고 하나는 일로 날아오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얘들의 공통된 범위 과락하면 그 공통을 못 찾아요 누가 나중에 되면. 그래서 항상 덩어리가 나오면 얘가 나왔다 하면 이거에 대한 뭐는 높이는 항상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얘가 옆에 요렇게 똑같은 식이니까. 맞지? 똑같은 식에서 나온 해니까.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거는 5하고 6이 여기 있어요. 색칠했다. 그럼 얘는 똑같이 높이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연습해 놓으면 부등식 실수할 일이 많이 없어. 초반에 잘 해놔야 되죠. 내가 분명히 이래 얘기하는데 나중에 부등식 그려보면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꼬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했는지. 절대 요렇게 그리지 마라.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이거 뭐 이거죠. 공통 맞죠? 그러면 공통 색칠한 부분 밑에 x, 4,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하면 답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2번 넘어오겠습니다. 2번. 자, 2번에 보면, 이해합시다. 그럼 이거 2x 되나? 이거 10대입니까? x 5보다 작다 나오죠? 기억. 자, 2번 보면요. 4x, 마이너스 8이죠? x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 그립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는 5보다 작죠. 맞지?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 공통 범위는 이거 맞죠. 그래서 아 x는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는 작습니다. 자 지금 슬슬 졸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시험 안 나와. 이런 문제 시험 안 나오고 이 뒤에 문제들이 시험 나온단 말이야. 문제 난이도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빨리 정리하고 뒤에 거 조금 더 복잡해져 있는 거 빨리 풉시다.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있잖아 나도 힘들어. 자 보겠습니다. 연립 부등식 계속 풀게요. 이거 지금 바로 풉니다. 4x 빼기 3x 하면 얼마예요? x죠. 맞지? 2x 넘어오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x죠.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죠?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아 x는 3보다 큽니다. 첫 번씩 나왔고요. 두 번째 바로 할게요. 이거 2x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11 넘어오면 원래 2였고 넘어오면 13.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되버리죠. 맞지? 두 개 만족하는 정수에게 수고하래요. 범위만 나타내면 되죠. 자 여기에 3, 여기에 3분의 13. 얘는 색칠해서 이렇게. 아니, 수업하다 잠깐 갑자기 떠올라서. 어제 초등부 수업했는데 초등부가 쌤 보고 쌤 머리 짜파게티 같아요. 내가
짜증나서 갑자기 떠올라서. 자, 이거 얼마인데 여기 x 맞나? 어, 여기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죠? 됩니까? 어, 요 안에 만족하는 정수 찾으래요. 자, 봅시다. 얘 얼마인데요? 4점. 4점? 얼마? 맞지? 그럼 요 안에 만족하는 정수 뭐 있어요? 4밖에 없죠. 맞니? 몇 개? 한 개. 됐죠? 간단한 거 빨리 합시다. 3번. 10 곱하고 정리하면 되죠? 암산 되죠? 맞지? 준호 해보자. 6x. 어. 마이너스 6. 6x 마이너스 6? 아니, 마이너스 3. 6x 마이너스 3은 그거나 맞습니다. 12x 하기 10보다. 맞아요. 맞죠? 이왕 하면, 어, 마이너스 6x. 14. x는 마이너스 6분의 14. 자, 두 번째, 12 곱할게요. 12 곱하고 바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4 빼기 3 곱하면 갑자기 암산 안 되지. 이거 맞나? 맞죠? 혹시나 틀리면 얘기를 알겠지. 녹화 잘라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x는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 작거나 같고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 맞나? 어. 자, 이거 두 개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수익선 그립시다.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3. 그 다음에 얘는 9. 이거죠? 맞죠? 자, 공통범위 이거네요. 이 앞에서 가장 큰 정수 구하래요. 얘 대충 얼만데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 있는 정수 뭔데요? 3이겠죠? 그래서 제일 큰 정수 뭐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끝. 그 다음. 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자, 또 빨리 볼게요. 갖다 풉시다. 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 15, 마이너스 10x, 8x, 마이너스 3.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얘. 두 번째는 얘. 이렇게 푼다 했죠? 자, 첫 번째 봅시다. 6x. 요거 마이너스 15죠? 넘어가면 30. x는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수직선 정리하면 얘는 1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5 작거나 같습니다. 공통범위 이 부분, 이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래요. 자, 갖다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1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5까지죠. 다시 정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랬어? 정수의 개수 구하래. 27부터 111까지 개수 몇 개입니까? 좀 쉽게 할까? 8부터 100까지 몇 개야? 정수의 개수. 그럼 죽여버린다. 8부터 100까지면 내가 얘기했지, 정수의 개수 이제 무조건 알아야 돼.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이야 무조건. 알겠니?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5개밖에 없죠. 5 빼기 1 더하기 1. 맞죠?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어, 넘어갔다. 자, 요거는요, 요거는 중학교 때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 이제부터는 학교 시험에 기본 문제로 깔아줄 문제들.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 자, 해가 지워진 경우에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리해봅시다. 2x 플러스 와 3x 플러스 2 되어 있죠. 자, 정리부터 합니다. 요거 이하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3.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 정리해야 됩니다. 9 곱합시다. 9 곱하면 x-a
18 마이너스 9 곱했어요. 9 곱하면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맞니? 야 맞다. 4x 요거 10이죠. 12 더하기 a입니다. 그러면 x는 4분의 12 더하기 a예요. 맞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놈의 해를 구했더니 이런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 말이잖아. 얘랑 얘랑 엄쳐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맞죠? 자 그대로 합시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쉬워요. 왜 쉽냐면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는 놈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비교 대상 자체가 되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3. 얘는요? 4분의 15. 아 A 얼마? 3. 맞죠?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 자 빠른 거라서요. 쌤이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르겠으면 쌤은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민준이 되나? 자 해가 없을 때 미지수의 값 구하게 돼 있죠? 맞지? 해가 없대요. 자 부등식에서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등식에서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되죠. 자 일단 정리합시다. 이거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x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나왔고요. 두 번째 얘 정리하면 x는 2a-4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정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아는 사람들 지금 중학교 때 제대로 잡아놓은 사람들 이건 다행이지만 안 잡혀있는 사람들 실수 많이 생기니까 자 봅니다. 하나 2가요 색칠해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죠? 맞니? 그리고 2a-4라는 놈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100% 2a-4라는 놈은 여기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 2a-4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잖아. 그럼 공통 부분이 생겨버린다. 맞지 영환아?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안 만나게 왼쪽에 있으면 돼요. 맞니?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죠. 맞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까지는 다 해요 애들. 그럼 어디서? 쌤 이거 등호 붙여도 돼요 안 돼요? 자 공통해가 생기기 위한 조건은요 해가 한 개 생기는 조건까지 찾아봐야 되죠. 자 해가 한 개 생기는 조건은요 둘 다 모일 때 색칠돼 있을 때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을 때 빼고는 공통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엄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는 색칠하고 일로 가고 하나는 색칠 안 하고 일로 가더라도 공통해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해가 없을 조건이기 때문에 2a-4라는 놈이 이 자리에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풀면 끝이죠. 2a는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답은 이걸로 끝나는데요. 뭐였죠? 아 체력값 구하래요. 그럼 답은 3이겠죠. 자 답은 3인데 봐봐 내가 얘기한 건 지금 이 문제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너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등호예요. 등호.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알겠니? 그거 감 제대로 잡아야 돼요. 내가 계속 잡아줄 건데 문제 보면서 본다. 자, 내 문제 없어. 자 자, 넘어옵니다. 이제 시험 나오면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일단 10부터 정리합시다. 첫 번째 식 얼마 곱하면 돼요? 12 곱하면 되죠. 12 곱하면 3x 플러스 6은 크거나 같다. 4x 마이너스 2a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x는요 2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쟤는 뭐 그냥 바로 되죠.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지? 두 번째 거는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2와 3과 4래요. 자 이거 생각 잘 해갖고 해야 돼요. 봅시다. 수직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 항상 수직선에서 먼저 적어야 될 거는 숫자죠. 미지수 말고. 그러면 2분의 3. 여기 2분의 3이 있어. 그리고 여기 색칠해서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맞니? 근데 뭔지 몰라도 얘는 2a 플러스 6보다는 뭐가 돼? 작거나 같대. 왼쪽으로 가야 돼. 잘 봐. 그러면 여기에 2a 플러스 6이라는 놈이 있어. 얘는 색칠하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요. 자, 왼쪽으로 가는데 그럼 공통부분이 생겨버렸죠. 이 공통부분 안에 해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2와 3과 4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조건 2, 3, 4를 얘 안에 집어넣어 줘야 되죠. 맞니? 그러면 다시 자, 5는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아닙니까? 된다고. 이 사이에 5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2와 3과 4잖아. 그럼 이 사이에 5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5는 어디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죠. 그래서 5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이것만 쳐다보면 끝나죠. 뭐냐면 2a 플러스 6이라는 거는 무조건 누구하고 2a 플러스 6이라는 거는 무조건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정수가 3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맞니? 자, 요까지는 어떻게들 찾는다 애들. 자, 문제는 뭐? 등호. 자, 2a 플러스 6, 이 노란색 직선을 내가 옮긴다. 이런 식으로 살짝씩 옮깁니다. 옮기는데 얘가 4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4자리에 가면 공통의 4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색칠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 쌤 얘 4자리에 가도 된대. 얘가 요 노란색 직선을 요렇게 옮겨서 5자리에 와버리면요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5를 포함해버려요, 이 범위 안에. 근데 이 안에 5가 없기 때문에 얘는 5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이거죠, 지금. 이것만 정리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이제. 양변에 6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1.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범위 구하라 하면 답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문제가 일단 중학교 그 2학년 때도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높은 문제가 아니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나오네. 활용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 파트의 내용이 끝이 나갑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웬만해서 활용 나오면요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섞어서 봐줍니다. 자, 근데 보세요. 2차 부등식 파트, 중학교 2학년 때 2차 부등식의 활용 파트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애들이 이걸 잘 못 풀어요. 일단 기본부터 잡읍시다. 활용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부등식 파트에서 활용 나오면 과부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과부정 문제란 말은 뭐냐? 내가 몇 개씩 나눠 줬더니 몇 개가 부족하더라, 과하더라, 남더라 이 말이죠. 부족하더라. 자, 과부정 문제는요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안 잡으면 또 못 풀어요. 과부정 문제는 항상 포함하는 대상을 X로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사람한테, 내가 볼펜 장수야. 볼펜 장수? 요즘 장수 아파 못하나? 볼펜 장사꾼이야. 자, 근데 이 뭐라 그러지 요즘에? 파는 사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군. 자, 뭐라보지 마. 자, 볼펜 장사꾼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반에 들어와서 볼펜을 3개씩 나눠줬더니 내 볼펜이 한 개가 부족하더라. 근데 볼펜을 2개씩 나눠줬더니 볼펜이 몇 개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잖아. 맞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미지수 X는 뭐냐 하면 학생수예요. 자, 왜 학생수가 되냐 하면 봐봐. 사람한테 볼펜이 가지. 맞죠? 이 포함하는 그릇, 대상이 X예요. 무조건 과부정 문제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텐트에, 우리 학교 야영 가요. 야영 가는데 텐트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한다.
7명씩 넣으니까 사람이 몇 명 남았고 8명씩 넣으니까 텐트가 두 개 남았다 뭐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X는 무조건 텐트예요. 텐트 안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학생만 쳐다보고 학생 수를 X라 잡으면 안됩니다. 맞죠? 과일 가게 가서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집어넣었는데 몇 개씩 넣었더니 몇 개가 부족했고 몇 개씩 넣었더니 몇 개가 남았다 하면 거기서 X는 바구니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학생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X는 뭐가 돼야 돼요? 학생 수.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학생 수예요. 그러면 사과의 수는 자동 궁금해지죠. 그럼 사과의 수는요. 자, 이거 중요한 거야. 누가 많이 틀려. 그리고 잘 모르고 한 번에 가 잡아버리면 돼요. 얼마 어렵지 않아요. 자, 사과의 수는요. 한 명한테 세 개씩 줬더니 일단은 그러면 사람이 X명 있는데 내가 세 개를 던져줬으니까 일단 3X가 나오겠죠. 줬더니 사과가 10개가 남았으니까 내 사과는 여기에다가 10만큼 더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의 수가 나와버려요. 맞죠? 자, 항상 이 과부정 문제에서의 조건은 여기까지.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요 앞에 있는 내용은요 미지수를 잡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뒤에 내용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건,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알겠니? 자, 봐봐. 5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한 개 이상 세 개 미만의 사과를 받게 된다라고 돼 있어. 맞죠? 그럼 잘 선택해 보자. 학생이요. 첫 번째 애가 있고 두 번째 애가 있고 세 번째 애가 있고 네 번째 애가 있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학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그러면 내가 전체 이 학생 수의 인원 수를 몇 명으로 잡아요? X명으로 잡아놨죠. 맞지?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사과를 몇 개씩 던져줬어? 5개씩 줬어. 맞지? 그러면 요마도 5개 갖고 있고 얘도 5개 갖고 있고 얘도 5개 갖고 있고 얘도 5개 갖고 있고 쭉 가겠죠. 계속 5개 가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지막 학생은 1개에서 3개 미만이야. 맞죠? 자, 얘만 1개 이상 3 미만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앞에까지는 무조건 5로 나오겠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내가 식을 만든다.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의 학생 수는 몇 명이죠? 전체 X명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서 여기까지의 학생 수는 몇 명이야? X 빼기 1명이죠. 한 명 뺐으니까. 그러면 식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봐봐. 사과의 수는요. 사과의 수는요. 잘 봐. 크거나 얘는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따라가거든요. 자, 일단 고정으로 깔리는 게 얼마야? 5명에서 X-1명, 아니 5개씩 X-1명한테 줬으니까 5에 X-1이 붙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고정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푸는 요령까지도 계속 갈 거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놈이 요만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 플러스 1 이상 플러스 3 미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과부정 문제입니다. 이 과부정 문제는요 나중에 풀다 보면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쌤 다른 문제 밑에 문제의 유형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로 풀어보면 도움은 좀 될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걸로 풀어줬는데 자 과부정 문제는 스쿼드 아니야. 자, 과부정 문제는요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러한 덩어리의 형태가 뭐하다? 같죠? 원래는 연립부등식입니다. 어떻게? 쌤, 얘 먼저 한번 하고요. 얘 먼저 한번 하고. 근데 과부정 문제는요 특이한 케이스로 양 끝에 x의 개수가 일치합니다. 둘 다 5x로 시작하죠. 맞지? 그래서 애초에 양 끝에 5x를 없애버리고 풀면 식은 간단해져요. 자, 그래서 봐봐. 이거 지금 뭔데? 5x 있죠? 이거 5x 있죠? 그래서 양변에 전부 다 5x로 빼버려요. 그럼 여기 3x에서 5x 뺐으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 됐죠? 자, 이제 5x 빼고 정수다. 마이너스 5에 3 더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얘는요, 5x 뺐어요. 마이너스 5에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식 한 방에 날아갑니다. 맞죠? 자, 양변에 10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6x, 7 이래 되겠죠. 부동 방에 만들고. 맞죠? 따라서 아, x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 x는 우리가 학생 수로 잡아놨어요. 맞죠? 그래서 학생이 뭐 6점 얼마 이런 건 없잖아. 맞죠? 6명에다가 머리 한 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학생 수는 몇 명이구나? 7명이구나.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21 더하기 10이니까 사과의 수는 31개구나 가 되어버린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농도 관한 문제. 자, 중학교 때 수학 공부 조금 했다하는 사람들 제일 짜증나 했던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맞죠? 자,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령만 알고 갑시다. 요령만 알고 기존의 학원보다 조금 수업이 길죠? 능가하는 게. 자, 일단 뭡니다. 이거는 과부정 문제에서 포함하는 대상을 X번 알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 농도. 농도 문제는요, 그냥 무조건 소금 공식으로. 자, 소금의 공식은, 자,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조금만 집중해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한 번 볼게요. 문제 하나만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릴게요. 자, 8%의 소금물이에요. 자, 얘는 8%고요. 얘는 300g이랍니다. 8%의 소금물에다가 몇 퍼센트? 14%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당연히 몇 g인지는 안 나왔어요. 됐죠?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X로 두긴 둘 거지만 자, 섞었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11% 이하야. 이하 맞지? 11% 이하 또는 9% 이상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만 그린 겁니다. 맞죠? 자, 얘랑 얘랑 섞었더니 11%와 9%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 그때 14%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X 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300 되겠죠? 맞아요? 얘도 당연히 X 플러스 300 되겠죠? 자, 이제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금 공식으로 풀면 끝나요. 부동도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어차피 소금의 양은 정해지기 때문에. 자, 똑같이 따라갑시다.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 맞죠? 근데 전부 다 소금이 들어가요. 농도가 살아있다는 거는 이 안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럴 때는 봐봐. 식 봐봐. 10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더하기 100분의 얼마는 100분의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100 다 날려도 상관없어요. 맞니? 자, 그렇게 되면 식이 간단하죠. 그러면 100 날렸다 생각하면 농도 소금물만 남잖아. 내가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농도고 이게 소금물의 양이거든요. 그 식 자체는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거예요. 9에 x 더하기 300. 두 개 곱하면 2400 더하기 두 개 곱하면 14x, 두 개 곱하면 11에 300 더하기 x. 이게 식입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간단해집니다. 내가 소금물의 양 자체 애들 그 풀 때 그림 그리라요. 내가 쌤한테 배운 애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 그리라는데 그림 그리는 애들은 B컵 이쪽 좀 이상하게 나죠 그림이. 근데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다 풀어요. 식을 정리하려면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은 맞죠?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건 누구 수학자 만들려고 내가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적 올리려고 만드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요령 있게 풀어야 돼요. 수학은. 자,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풀면 되겠네요. 이거 9x 플러스 2700 얘는요 14x 더하기 2400 얘는요 11x 더하기 3300. 자, 하나씩 정리합니다. 요거 1번식. 자, 1번 정리할게요. 1번 이하 바로 합니다. 14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되죠. 맞니? 2700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입니까? 그러면 아, x는 60보다 크거나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나왔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얘예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하하면 3x 됩니까?
그리고 2400 이하하면 900 되죠. 맞죠? 그럼 x는 얼마? 300. 따라와서 쌤 이거 두개 연립하니까요 원래 수익선 그려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맞죠? 그래서 x는 얼마? 60 이상 300 이하죠. 여기 이상 이하 잘 봐야 돼. 그래서 알겠니? 그래서 60 이상 300 이하고 문제에서 양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면 답은 요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맞죠? 왜? 문제에서는 x라는 조건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 맘대로 잡은 x이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60g 이상 이렇게 적어야 되죠. 300g 이하. 이해되겠어요? 정해 되겠니? 이런 식으로 1차 연립 부등식 파트는